자, 여러분, 또 이어서 533페이지 도시형 생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택은 이명박 대통령실에 도입한 주택으로서 도입했던 취지가 바로 초소형 주택을 건설 공급해가지고 나 홀로 살고 있는 그런 가구들의 주택수를 충족해서 그분들의 주택 안정을 주거 안정을 도모해 놔두라 하자 해서 이 주택을 도입했습니다. 이 주택을 몽땅 건설 공급에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특혜 규정을 두게 되는데요. 이 도시형 생활도로 건설 공급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각 세대당 한 대가 아니라 0.5대 내지 0.7대만 설치해도 된다 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게 됩니다. 완전히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 열악하게 됐지만 공급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택가격 나름대로 안정을 도모했고요. 그랬던 것인데요. 이 도시형 생활택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도입해서 매년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출제가 멈춰져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자, 그래 이제 이 도시형 생활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한말 써놓으십시오. 뭐라고 쓰느냐?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니까 알아주십시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걸 건설해서 공부하는 자들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 왜 이게 규정을 두고 있느냐? 이 수도권이라든가 큰 도시에, 대도, 그런 광역시 같은 도시에서 이 나홀로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은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 문제 때문에 학업 때문에 올라오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생활 패턴이 직장, 그리고 전철, 그리고 집, 또 학교, 전철, 집 이런 형태로 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근처에다가 이 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해서 그분들 승용차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장도 몽땅 확보할 필요 없이 그냥 주차장 기준으로 설치를 완화해버리고, 그리고 역세권 근처에다 주택을 많이 건설 공급해서 그분들의 편리함도 도모해주자. 그리고 나 홀로 가고, 즉 아직 미혼인 남성들, 그리고 여성들 갔다가 또 돌아오신 그런 나 홀로 가구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법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서 도입했던 것이 이 도시형 생활택이요. 그래, 그 주택은 주로 역세권지에 많이 들어선다는 것을 가정해서 바로 땅값이 비싸니까, 역세권지는 땅값이 비싸니까 거기에다 땅 구입해서 집 짓게 되면 집은 주택은 비싸게 팔아먹어도 된다라는 취지하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택이 되어서 분양가 상한제 청을 배제받고 싶을 때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인정이 돼요. 첫째, 이 단지를 이렇게 조성해서 하든 그 주택을 만들어서 공부하든 아무튼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공부할 때막 세대수가 큰 단지가 많잖아요. 근데 역세권치는 큰땅 없으니까 야, 300세대 미만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도시형 생활도 인정하겠다. 그리고 바로 도시에다만 건설해라. 비도시에다 하면 안 된다.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도시역이 있고 용도적 우리가 공부했죠. 그다음에 비도시는 관리적도 있고 농림적도 있고 자연 보존도 있는데 이런 데다 건설하면 도시형 생활택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관리, 농림, 자연 보존에다 건설해서 가지고 이것도 도시형 생활택이니까 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싶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싶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도시에다 건설할 거. 도시형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죠.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세대의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일 것.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도시일 때 아무리 커도 85제곱미터가 최고죠. 그래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그런 주택이 있으면 절대 도시형 상가주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도시역에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는 것은 최고 세대수의 주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여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춰가지고 건설할 때 유형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주택단지 조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연립택을 건설한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립택을 건설한다. 그러면 단지형 연립택이라고 이렇게 주택단지 조성해서 거기다 다세대를 만든다. 다세대. 다세대를 만들면 이걸 단지형 다주택이라 하고요. 그리고 단지 만들지 않고 역세 근처에 있는 땅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올린다. 그리고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방 하나씩 넣는다. 이걸 바로 원룸형 주택이라 해요. 이렇게 바로 도시형 세대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주택, 원룸주택이다. 근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건설 공급되어 왔던 것이 원룸형 주택입니다. 자, 먼저 단지형 연립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에 있는 땅을 사업체가 사가지고 단지를 조성해 주택단을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연립택을 건설하면 연립택의 세대는 300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연립택의 각 세대당 전용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그러면 도시형 세대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역세 근처에 있는 고가의 땅을 사가지고 단지 만들었는데 연립택으로 만들어라. 연립택이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면서 한 개동의 바닥면적계가 바로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죠. 그래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4개층 이하로 해라. 수익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야 도시형 상가주택으로 한다면 연립택 단지형 연립택은 주택으로 그냥 5층까지 건축해도 된다라고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파트라면 안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택으로 5층까지 건설해도 된다 이렇게 특혜 줍니다. 또 단지형 다주택도 똑같아. 원래 다세대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인데 건축에 실무 쳐서 5층까지 주택을 건축해도 된다. 그래도 그냥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단지형 다주택, 단지형 연립택을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다 건축할 때에는 바로 원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령상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4층에만 건축해라라고 규제받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실에 특혜를 하나 준 거예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 땅에다가 단지형 다주택을 건설한다. 단지형 연립택을 건설한다. 바로 도시형 생활택 요건을 맞춰가지고 건설할 때는 주택으로 이것만 4층에서 더 한층 돌려서 5층까지 건설을 해도 된다라는 특혜를 줍니다. 5층까지 이것만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다가 5층까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아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요건을 맞추면 돼요. 네 가지 요건이 뭐냐? 각각의 방의 모양새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욕실 넣어주고요. 부엌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도 당연히 넣어주죠. 현관 같은 거. 이렇게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방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방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 각 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최고가 50제곱미터 이하 돼요. 이걸 초과하면 절대 원룸주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각 세대의 위치는 지하층에 따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각 세대의 위치는 지하층에 따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지하층은 습기차고 햇빛이 안 들어서 주거공간으로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세대의 모양새는요. 이렇게 각 세대가 있다. 그래 독립된 부엌을 넣어주고요.
방도 넣어주고요. 욕실이 들어가는데 출입은 당연히 넣어주고요. 이때 요즘에 개별 난방으로 하니까 보일러실을 이렇게 따대요. 그래서 보일러하고 욕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은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데 이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바로 이렇게 구역을 해줄 수 있어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해서 옷 같은 거 갈아입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개로 만들어도 된다.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욕실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는가? 30에서 50 사이. 만약 30제곱미터 미만인 20제곱미터다 그러면 그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은 한 개의 공간으로만 구성해야 되지 두 개로 하면 위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도시형 생활택 중 원룸형 주택의 요건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도시형 생활택 관련해서 니은을 보면요. 이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택하고 일반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그러나 외가 있어요. 박스 안에 1번과 2번 있지 않습니까? 1번과 2번을 중엽해가지고 잘 봐주십시오. 박스 안에. 원룸형 주택. 이거 원룸형 주택하고 주거 전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허용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 자, 원래 이렇게 원룸 주택을 건축한다. 건축하는데요. 이렇게 그 세대수를 늘 때게요. 아무리 세대수를 많이 넣는다 해도 여기는 299세대가 최고입니다. 300세대 미만이니까 299세대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주거 전용면적은 아무리 커도 50제곱미터가 최고 큽니다. 그래 이걸 99세대로 만들었는 299세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체가 미분양이 있어가지고 100세대만 분양해서 팔아먹고 199세대가 미분양했다. 그러면 이걸 누군가 가서 관리하면서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해야 내가 할 거 아닙니까? 그 자로 이자가 선출됐어요. 선정됐는데 이자가 가서 살려고 하는데 이자가 가족이 있다. 부부가 있고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 4인 가구가 살 만한 살림살이 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야 이렇게 도시형 생활택인 원룸들을 질 때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만 이렇게 하나만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은 하나 주겠다. 그래서 원룸택하고 바로 주거 전용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하나의 건축물 때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 꼭 알아십시오. 그리고 2번 준주거자하고 상업적은 사무직에 근무하고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자하고 상업적에다가 이렇게 원룸택을 진다. 이게 상업적이다. 이 땅이 준주거지이다. 그러면 바로 이 원룸택하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 있잖아요. 도시형 생활택이 아닌 주택 그 말은 일반주택이란 말이에요. 일반주택을 함께 건설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4번을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이렇게 단정 열주택 단정 다주택을 건축할 때에 여기에다가 원룸택을 이렇게 함께 건설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하십시오. 없다. 그 다음에 바로 5번 건강 친화형 주택. 이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로 대통령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 주택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성이 우수한 주택이다. 이렇게. 그래 장수명 주택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오랫동안 산다 이런 주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 뭐냐. 바로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이 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 줄인다 이 말이죠.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 주택이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1번과 2번을 묶어서 비교. 이 부대세리불고 복리세본가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작년에 한 문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봐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 이렇게 공동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게 된다. 여러 동, 뭐 천세대를 이렇게 건설해서 분양하려고 할 때에 이런 공동택만 딱 건설해서 분양하면 안 되고 주택에 딸린 부대설과 그리고 입주민이 와서 사용하는 봉쇄를 함께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 부대설이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 거기 종류를 보면 박스 안에 1번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방범설비, 대피시설 이 정도를 받으시고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정도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소방시설. 소방시설. 자, 그 다음에 봉쇄라는 것은 주택단위 내 입주자 등의 생활봉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하는데 1번을 받으세요. 어린이터, 유치원,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이 정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기 바로 4번에 지식산업센터하고 4번에 사회복지가 이 정도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은 국토개발부산 기반시설 말하고 4번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하수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만다 이렇게 받으시고 5번 간선시설 나와 있죠. 이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시설을 연결한 시설을 만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주택단지 하나인데요. 주택단지라고 해서 한 개의 주택단지를 말합니다. 이때 한 개의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대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설 봉쇄를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1단토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는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게 이제 중요해. 자, 시험 공부에서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다 중요표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받아서 주택부대 본설을 건설한 1단 토의도 하나의 주택단지고 주택법상 대정사업계획서를 받아 대지가 조성된 1단의 땅도 하나의 주택단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일정한 시설로 이것이 분리되었어요. 분리되었다. 그때는 이것도 하나의 주택도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주택도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하나의 주택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시설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 별개의 주택도로 간주해서 계산하느냐 주택단지의 면적 계산할 때에 바로 여기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기 쉽지 않는 시설인 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이런 것도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넘어와도 위험하죠. 그래서 일단은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일반 도로가 폭 20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럴 때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봐요. 그 다음에 앞으로 도로 만들겠다라고 도시계획 A정도로가 있어요. A정도로. A정도로가 있다. 그때 A정도로는 폭 8m짜리 있다. 그러면 그때도 별개의 주택을 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암기하는 시험 공부예요. 자, 일반 도로는 폭 몇 미터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면 별개의 주택을 봐야든가 20m 할 때 일반 도로일 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죠. 그러니까 20m 이상. 1, 2 이렇게 암기하고 도시계획 A정도로가 있다. A정도를 그냥 애정을 느낀다 할 때
남녀간의 애정을 느낀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을 바꿔쳐 가지고요. 애정을 느끼면 팔로 안아준다. 애정을 느끼면 팔로 안아준다. 그래서 애정팔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애정팔, 애정팔, 애정을 느끼면 팔로 안아준다. 그리고 자 일반도로는 1, 2, 20m다. 이 수치를 암기하는 게 시험 공부니까 여러분은 2번과 3번을 잘 봐주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공구가 나있죠. 이 공구라고 하는 것은 자 마지막에 둘 이상으로 구분된 1단원 구역인데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그래 착공 신고하고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두 번 출제했어요. 600세대 꼭 봐두시고 이때 1공구, 2공구 공구 구분 기준은 바로 6m 이상의 넓이로 공구한 경계별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각각 공구마다 300세대 이상을 넣으면 된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에 내했다가 바로 600세대 이상을 건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체는 이걸 1공구, 2공구 이렇게 공구를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최소한도 이 주택단지에 들어설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만 이게 가능하냐? 600세대 이상. 이때 공구간 폭은 6m 이상 뛰면 되고 각각 공구에는 300세대 이상을 배치해서 건설하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때 각각 공구마다 착공 신고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또 공사 끝나면 사용 검사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택지가 나왔죠. 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한 말 써놓으십시오. 이 공공택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 이걸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여기다 공동택지를 건설한다. 그러면 이 공공택지에서 만들어지는 이 공공택지는 공동택은 바로 공동택을 비싸게 팔지 못하고 귀찌버립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요.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서 그따 공동택을 건설하게 될 때는 그 사업체가 분양가를 높게 정하지 못하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된 주택 경우 우리가 그걸 분양받았다 그러면 바로 분양권 전매도 제한받고요. 그리고 이걸 아예 소유권을 소유권 이득기 쳐가지고 소유권을 주택에 소유권을 줬다 그러면 그것의 전매도 일정 기간 동안 못하고 기재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러면 이 공공택지는 어떻게 조성된 토지냐 어떻게 조성된 택지냐 바로 10가지 공공사업이 있어요. 10가지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하고 조성되는 그런 공동주택 건설지가 공공택지가 되는데 1번 국지공인 사업체 이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이 있죠. 이네들을 공공사업체라는데 이네들이 사업체가 돼가지고 수용 방식을 통해서 땅을 밀었어요. 택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공공택지를 합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 사업에 의해서 그것도 자 그다음에 3번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 밑에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그다음에 밑에 읽어보시고 6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그거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수용 상방식이고 환지 방식이 있죠. 그때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만 공공택지 되냐? 지금 3기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수도권에 지정해놨습니다. 그런 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데서 하게 되는 방식이 수용 방식. 수용 상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누가 사업을 하느냐?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지공이란 공공사업 시행자가 한다. 그래서 그네들이 만든 택지다. 그러면 그게 공공택지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3기에서 만들어진 택지는
공공택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동택 건설 분양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그걸 공급받게 된 자들은 바로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받습니다. 자, 그래서 5, 6번 도시개발법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그때 도시개발사업이 다 공공사업이 되는 거 아니고요.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방식이라 그것도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에 따라 줄 것이고 공공시행자에 따라 줄 것이고 국지전공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지방공사 정부 출연기관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 공공기관 도시개발법상 공공에는 토수농 관철매가 떠올라야 되죠. 토수농 관철매 한국토지기동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농어청사 한국관광사 한국철도공사 매공공기관 이네들이 바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했고 수용 상망실을 주면서 사업을 해서 만든 택지 이걸 공공택지를 합니다. 그래 뭐 도시개발조합이 도시개발조합은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만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만든 택지도 공공택지다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경제자유구역개발사 이것도 수용상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만 공공택지가 된다. 8번 혁신도시개발사 이건 뭐 수용방식 가지고 했으니까요. 9번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이것도 세종시 건설사업인데 이것도 수용방식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10번 공익사업 이건 당연히 수용 가능한 사업들이죠. 이렇게 수용방식을 가지고 10가지 공공사업이 진행됐다. 그때 그것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자가 있다. 이걸 공공택지라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39페이지 리모델링을 보겠습니다.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꼭 나오는데요. 먼저 뜻을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꼭 나오는데 자, 거기다가요. 주택법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우리는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리모델링을 공부했잖아요.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고 해서는 리정되게다 그랬어. 리모델링이 뭐였냐? 건축상 리모델링은 증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바로 공동주택의 한정에서만 적용되고요. 공동택. 근데 주택법상이 아니라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 있었거든. 근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택으로 한정합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택에 대하여 리, 증, 대 이렇게 두 가지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건축법령에서는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있었는데 얘는 개축은 안 들어간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증축하고 대수선만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단독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539페이지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박스 안에 1, 2, 3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하는데 먼저 1번 대수선에 따라 줄 것이고 2번과 3번은 증축이란 말 찾아서 2번에 증축이란 말이 보이죠. 증축이란 말에 따 동그라미 칩니다. 증축. 그 2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증축하는 행위 갖다 줄 것이고 3번도 바로 증축하는 행위 셋째 줄, 둘째 줄, 뭐 첫째 줄 많이 보이죠? 그래 이렇게 증축하는 것을 리모델링한다. 대수선하는 것을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이때 보니까 대수선한다. 대수선했다. 여러분들 하나 써놔요. 대수선. 이렇게 공동택을 건설해서 사용검사 받았다. 또 사용승인 받았다. 또 임시 사용승인 받았다. 그러면 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노화되잖아요. 기능이 세야죠. 그때 크게 고치는 대수는 할 수 있어. 대수는 10년이 지나면 가능하고요. 10년 이전에는 안 돼요. 이 증축은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수는 10년, 대수는 10년, 증축은 15년이 경과돼야 가능해요. 이것 좀 알아주시고, 2번, 그 15년이란 말 체크, 증축은 15년.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조례가 정한 연수가 있으면 그 기간이 경과된 공동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가능한데, 그때 각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 그 30% 이내 범위에서 분양을 받기 전에 조그마한 평수였는데 15년 지나서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복도형을 틀고 주거 전용을 확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때는 30%까지만 가능한데,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4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증축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3번. 이 세대수 증가인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이 공동택 리모델링 하다 보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옥상에다가 더 층수를 좀 올려달라. 법적으로 올리게 좀 해달라. 해서 수직 증축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이명박 정부실에 허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없애야 되는데 좀 왜? 이 15년이 지난 아파트 위에다 옥상에다 이 층수를 올린다? 무게중심을 견디지 못하면 붕괴되고 다 죽습니다. 삼품백화점에 그런 사고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걸 허용하게 됐어요. 분당에 있는 세력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바로 이걸 법제화시켜 주었는데 이걸 빨리 없애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법적으로 이미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험공부에서 알아둬야 되는데 수직증축 가능해요. 그래서 옥상에다 이렇게 층수를 올려가지고 세대수 늘릴 수 있도록 한다. 그래 이걸 분양해서 얘네들이 팔아먹어요. 그러면 이거 팔게 되면 그 이익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각각의 세대에서 부담해야 될 공사가 줄어듭니다. 리모델링 사비가. 그러면 어때요? 지네들도 좀 편하니까 이걸 허용해달라고 해서 허용을 받았는데요. 이때 아무리 세대수를 늘린다 해도 여기 전체 세대가 1000세대라면 1000세대의 15% 이내만 인정하겠다. 그러면 150세대면 끝이에요. 자, 종전 세대수 얼마까지만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가? 15% 이것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수직 증축을 하게 될 때게요. 기존 층수가 여기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였다 그러면 2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고요.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했다 그러면 3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 수치를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있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있게 되면 그 단지 주변에 여러 가지 도로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행정청에서 미리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가밀 이주수요 집중 등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540페이지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